엄마 고목나무에 꽃 피고 싶어서 왔지? 이쁘다. 엄마 마음에 사랑이 지금 일어. 내가 아무리 지금 기우생이시니까 나이가 얼마야? 54래도 나는 80 먹어도 여자할 거야. 엄마가 그래. 응? 80 먹어도 나는 여자할 거야. 기우생이 7월이야. 너한테 서방 어딨어? 어딨어? 서방 어딨어? 새끼 어딨어? 내 안에 품고 살 서방도 없고 새끼도 없다 그래. 나 하나 편하면 그만이야. 사실 내가 명줄이 짧은 놈 만났으면은 과부가 돼야 되고 명줄이 긴 놈을 만나면 그 서방이 튕겨나가든지 내가 튕겨나가야 돼. 그러니 나는 한 사람을 내가 초혼에 바라보고 알콩달콩 인꽃처럼 살기가 매우 어려운 사주예요. 우리 엄마가 타고나시는 성품은 굉장히 여성스러운데 근데 천만다행으로 금전이 박하지는 않아. 먹고 사는 게 힘들지는 않아. 그리고 자라온 환경도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살았다 소리는 안 나와요. 유년 시절에도. 그리고 내가 시집을 가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마음고생 몸고생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경제적 엄마한테 그나마도 경제적인 고생은 좀 덜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엄마 성에 찰지 안 찰지 몰라도 엄마 월세 저기 걱정하고 살진 않잖아. 그지? 그 정도 뭐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그래서 돈 걱정 하나는 빼고 살아. 어쨌든 내가 욕심만 내려놓으면 돈 걱정은 빼고 사는데 외로워. 너무 외로워. 왜? 새끼를 낳으면 뭐 할 거야? 없어. 내가 품 안에 기를 수가 없고 서방이 있으면 뭘 할 거야? 시린 등만 봐야 돼. 나는 사실 과부 아닌 과부라. 서방이 명줄이 길어서 산다 할지라도 혼자 독수공방하든지 아니면은 베갯머리에 눈물 젖고 살아야 되는 그렇게 서방복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내가 봐서는 서방이 없어요. 서방이 없지. 이혼이지? 네. 이혼이지. 그러고 엄마가 이제 올해 들어서부터는 삼재가 나가면서 내가 암울했던 게 조금 풀려야 돼. 기분이 좀 들떠. 무언가 나 스스로도 이제는 뭔가 되겠지 하는 기대 심리도 좀 들어오고요. 그리고 기운 자체도 이제 그 동안에 약간 내가 뭐 손재도 사실은 삼재 기간에는 무언가 투자를 하면 손해를 봐야 하는 시기고 사람이 있더라도 그게 맺어지거나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실망을 해야 되는 그러한 인간관계 지난 3년이었어요. 그렇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운이 바뀌는데 5월을 기점으로 바뀌어요. 지금이 5월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이렇다 할 게 없어. 그런데 그동안에 지나온 만 3년, 횟수로 4년간이 이제 일단락이 되면서 5월부터는 내가 기운이 바뀌어서 이제 새로운 도약이나 새 출발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가는 시기예요. 엄마가 내가 봐서 직업을 딱히 무엇이다라고 점 찍어 놓은 건 없습니다. 뭐 하고 사세요? 직업 갖고 있어요? 없어? 와, 엄마 돈 많은가 보다. 놀고 먹고 하게. 돈 걱정도 안 하고. 부럽네. 난 서방 없어도 돈 많으면 부럽던데. 어쨌거나 엄마 꽁무로 안 돼요. 점돈 놓고 가요. 먹고 살만 하니까. 그리고 자, 내가 무언가 마음에 고목나무에 꽃피는 굉장히 벌써 여자들은 사랑을 하거나 누군가 뭔가가 있으면 이성적인 게 있으면은 얼굴 화색이 도는데 엄마도 그래. 분명히 있어. 물색해 놓은 사람이 있어. 딱히 지금 인연으로 들어온 건 아니야. 자, 여기 사주를 적어주시면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혼이 됐든 별거가 됐든 어쨌든 지금 현재는 혼자예요. 내가 뭐 유부남이라고는 이렇게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슬하의 아들을 두시면은 좋고요. 이분 사주에 알아요?
아니요, 딸이 있는데. 이분 사지에 슬아의 아들을 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아들을 두게 되면 이 사람이 조금 금전으로 더 좀 편안해져, 말년이. 그런데 이 사람이 아들이 없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지금 금전이 기복이 많아요. 그치. 아, 좀 대답 크게 좀 해. 맞아. 금전에 기복이 많아요. 맞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물궁이 없어요.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금전에 기복이 많기 때문에 아들을 두셔야지, 47세 이후에 내가 들고 날고가 이게 잦아지면서 재물궁이 탄탄해지시는데 아들을 못 두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재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빚 좋은 개살구라는 거예요. 말하는 돈의 액수나 하는 일이 규모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실질적인 내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탄탄하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무술생이 5월에 났기 때문에 화계와 도화가 굉장히 많아서 흥도 많고 놀 줄 알고 쓸 줄 알고 재미난 분이에요. 지루하지는 않아요. 연애하기엔 딱일세. 그런데 서방 두기에는 경제적으로 불안합니다. 무술생 5월에 10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알기도 많이 알고 똑똑한 척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맞아. 얕아. 맞아요. 뭐가 맞아? 크게 얘기해. 맞아요! 진짜 맞습니다. 이것저것 다방면에 이것도 건드리고 저것도 건드리고 아는 척은 졸라 많이 하는데 맞아. 뭐 하나 특별하게 파고들어서 제대로 아는 거 없습니다. 어쨌든 사기 사짜 기질이 있는 양반이에요. 직장 생활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브로커 정도? 브로커 정도를 한다고 할까? 관계적인 일, 사업을 일으키는 거야. 만드는 거야. 투자자를 끌고 와서. 뭐 그런 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을까? 아니라면은, 영업적인 일, 부동산적인 일, 무슨 일 하십니까?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하면서 법인과 개인을 동시에 하고, 법인은 직원들 다 맡겨보고, 개인은 혼자서 그냥 컴퓨터만 하고. 그게 업종이 뭐냐는 거야? 유통업이에요? 뭐. 네, 유통이죠. 그러니까 관계적인 일. 중간 다리 역할. 맞아요. 이런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을 한다면 이 사람한테 딱 맞아요. 이 사람은 그 생산 공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근면성실히 산다거나, 요식업을 해가지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산다거나, 이런 거 전혀 없고요. 맞아요. 사람과 사람 관계적인 일을 하셔야 돼. 사업과 사업 관계적인 브로커 일을 하시든지, 이렇게 고러한 이 사람이 그 업을 갖고 있는데, 여자를 참 많이 밝혀요. 현재 나이가 지금 개띠시니까 15세. 너 좋대요. 너 좋대요. 그런데 생각보다 실속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리고 진드간하지 않아요. 그리고 번잡스러워요. 그리고 워낙에 말이 많은 친구예요. 할아버지지. 원체 말이 많아요.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자기가 다 기억 못해요. 내가 언제 하기 일쑤입니다. 그랬나? 하든지. 그래서 연애하는 동안에는 그랬나? 하지만 완전히 내 사람이 되거나 관계가 깊어지면은 내가 언제 우길 양반이에요. 그만큼 이 사람 원래 일이 사람 만나서 떠드는 일을 하시지만 단둘이 연애할 때도 말이 많아요. 쓸데없이 아주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요. 나이에 못지않게 몸은 쌩쌩하셔갖고 밤일 잘하시게 생겼습니다. 그거 못하실 양반은 아니에요. 나이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좋아라 합니다. 좋아라 하시고 이분 술도 좀 드시는데요. 술 드실 양반이에요. 술자리에 많이 가시거나. 아직 그러지는 못해가지고. 몰라요? 술자리 이 사람한테는 술이 따라들어요. 항상 술. 여자, 술, 여자. 이게 돈이고 직업이고 그래요. 네. 술과 여자가 돈이고 직업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술과 여자를 멀리하면 돈도 멀어져요. 돈도 멀어져요. 우선은 내가 한가해서 우리 엄마가 심심해서 볼 수 있는 거는 아무 문제 없어요. 보는 것은. 그런데 사랑하고 연연하고 마음 쓰고 노후를 생각한다면 빵점이에요. 좋다 말았어요? 그거 아니래도 엄마한테는 이제 들어옵니다. 인형궁이. 서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둘지 않으셔도 되고 굳이 우리 엄마 시집 가고 싶어요? 애인 두고 싶어요? 인연은 연애.
그 뒤로는 이제 혼인 신고해서 살고 싶어요. 누굴 만나든지 네, 누구든지. 2년간은 연애하고 네. 그럴 것 같으면 몇 살이 좋을까요? 저랑 나이 차이가. 내년 혼연에는 오히려 서둘지 마세요. 올해 아 나한테 임자가 안 들어와요. 관혼이 안 들었거든. 근데 내년 하반기 또는 후년부터는 나한테는 문서운이 들어와서 그게 관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만나는 사람이 오히려 내가 서방이나 멀리 오랜 관계를 두고 살기에는 부족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만나는 것. 그래서 심심하지 않게 보시되 너무 깊이 의미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됩니다. 네. 끝. 고맙습니다.